식량 위기 정도가 5단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망해야 돼요. 인도주의 활동가 박한영이라고 합니다. 2011년에도 동아프리카에 큰 식량 위기가 있었는데 다답에 갔을 때도 구호 요원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. 2011년만큼 심각하다. 아니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. 돈과 식량들이 모금됐는데 너무 늦어서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.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. 제가 지지난주에 케냐에 있는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갔는데요. 마지막 두 달치를 배분하는데 이번 두 달치 드리는 게 마지막이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달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. 영양실조를 겪는 아이들을 보면 실제로 영양실조 치료식으로 치료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영양 보조식을 주면 금방 회복되거든요. 이 아이가 이 아이야?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가 금방 건강해지고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 이 한 아이의 평생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.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그 생명이 더 나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다른 어떤 일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? 지금 시작해 주세요. 후원을 멈추는 후원.